총선 계획 결정을 위한 회원 총투표에 함께 해주십시오. 위대한 촛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오늘은 촛불행동이 회원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총선계획 총투표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개월 후면 22대 총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총선정국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한동훈을 투입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라는 핵폭풍을 피해가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한동훈이 과거 6.25 사업과 같은 개혁수처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 재창출 공작을 벌일 거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들이 총선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탄핵 심판 민심을 피해보려고 분주한 이때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왜 이렇게 없는 것인지 우리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요구해왔고 끊임없이 국회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표차로 윤석열을 사실상 탄핵시킨 강서욱 총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촛불행동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탄핵 질의서에 답을 못 내온 국회의원은 고작 6명, 그것도 탄핵에 긍정적인 답을 한 의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정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윤석열 탄핵을 고사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욱 벼랑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면하는 정치권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가? 촛불행동은 바로 그런 촛불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모아 세 가지 총선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원 토론과 총투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 시기에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워야 윤석열 탄핵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토론과 총투표의 기본 방향이자 문제의식입니다. 세 가지 안은 첫째, 총선 후보 지지 낙선 운동, 둘째, 촛불행동 소속 후보 출마, 셋째, 비례정당 창당입니다. 이 계획안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총선 계획을 토론하고 직접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촛불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계기로 정치의 영역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갑시다. 촛불 대행진은 지금까지처럼 변함없이 거리에서도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총선을 하나의 정치 축제로 만들어갑시다. 1년 반 동안 촛불을 꿋꿋이 들어왔던 그 뚝심으로 함께 토론해서 촛불행동의 총선 계획을 결정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합시다. 저무도한 검찰 독재, 윤석열 탄핵과 민주개혁 세력들의 청산 승리를 위해 후회 없이 싸워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 촛불행동에서 그
그 제안드린 총선대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토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촛불이 순수해야 한다. 촛불이 왜 정치에 참여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네,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꼭 직업적 정치인만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업적 정치인을 만들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보내놨는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거리에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게에서 매일매일 윤석열 탄핵 해설하시고 촛불 공부하시고 이게 다 정치인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우리 촛불의 바람인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정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촛불이 순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더 굳건히 믿고 단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이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년 총선 얼마나 벼르고 있습니까? 강성청장 보궐선거 때 봤잖아요, 그죠? 지금 주변 분들 나 진짜 총선 날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총선 때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물러낸 거 윤석열 탄핵 반드시 해낸다는 그리고 그 이후 세상까지 우리 촛불이 보여줘야 돼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촛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투표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촛불행동 정의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투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의 방향 여러분이 꼭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행동 촛불투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전에 이 촛불행동 공지 문자가 요새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막 하루에 3개씩만 오기도 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내가 회원이 되었는지 정의원인지 안내도 받아보시고 온라인 팀원에 링크도 보내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행진 전에 국민한테 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오토리 선생님 모시고 몸풀기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몸풀기 시간 끝나기 전에 우리 시민나팔 부대원분들 오늘도 힘차게 함께 행진하실 시민나팔 부대 깃발도 멋있는 걸 만들어보셨네요. 시민나팔 부대 분들은 저 깃발 근처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선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만큼이 찾았네요. 아,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몸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 전쟁날이다 보니까 음악도 조금 신나는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아, 동작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발부터 갑니다. 오른발 앞에 한번 찍고 왼발을 뒤로 찍으십니다. 번갈아서 오른발 앞에 왼발 뒤로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자, 그 다음에 걷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 걷고 양손을